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인터뷰 방송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50대 배우와 모델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루하루 왕성하게 오디션 보시고 미팅하시고 촬영하시는 일로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용기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박희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요즘 대세라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좀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된 거는 50대 들어서 배우와 모델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만나 뵙고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델 일과 배우 일을 좀 병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경력이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됐고 2년 정도? 딱 3년째 접어듭니다. 아, 예. 이렇게 모델 일과 배우 일을 시작을 하신 지 이제 2년 정도, 3년 정도 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제가 원래 헬스 트레이너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일에서는 제가 좀 이제 그 제 가치를 인정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좀 내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시니어 모델이라는 그 일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무작정 등록을 했습니다. 네. 시니어 모델과에 네네. 등록을 하시고 거기 학교를 과정을 이수하시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모델 일과 배우 일을 함께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활동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광고 모델 쪽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첫 번째로 찍었던 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말인데 그 에이전시의 프로필을 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두세 달 만에 TVCF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찍었던 게 MG 새마을금고 TVCF였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져서 세노비스라고 네. 그 영양제. 아. 네, 네. 그 영상들은 어떻게 유튜브에 검색이 되는 영상인가요? 네, 이제 지나간 거는 검색을 따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또 온에어 되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 그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찾아서 여기 잠깐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증거가 필요하군요. 아니 뭐 어쨌든 모두가 궁금해하실 거니까요. 네, 네. 동국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한 거는 신한은행하고, 네, 라엘코리아라고 그 여성용품,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찍었는데 그건 온에어가 안 됐어요. 아,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광고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듣기만 해도 다 알만한 굉장히 큰 것만 하셨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연기에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50대 초반에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신 건데 어떠셨나요? 그 보통 50대 일을 시작한다 이러면은 보통의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좀 너무 막막해 하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아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젊은 애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직접 지금 현업에서 모델과 배우 일을 하시면서 50대 시작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장점 혹은 단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았었고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 없고요. 장점으로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쪽 세상에 있다가 이쪽 세상으로 건너온 듯한 느낌의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서 너무 활기차고 또 배움들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상황들이라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활력을 얻고 계시다.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광고나 배우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으실 만한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일도 있으실 거고 되게 좀 많이 힘드셨던 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요새 최근에 이제 그 눈 화장하는 아이라이너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제가 화장을 못해요. 전혀 못하는데, 그 아이라인 그리는 게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세심한 작업이고, 그게 이제 많이 화장을 해보셔야 숙달되는 건데, 제가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 못하겠다고. 근데 그쪽 측에서 이제 이미지가 너무 원하는 이미지라고 연습할 시간을 주신다고.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눈꺼풀이 정말 이렇게 그 지웠다 그렸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눈꺼풀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요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힘든 거는 그거고요.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요가 동작 같은 걸 이제 광고에서 특정한 어떤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노비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찍을 때 하루 전날 이제 픽스가 다 됐는데, 하루 전날 콘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녁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공중부양 자세 비슷한 요가 조사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할수 있냐고 요청이 온 거예요, 갑자기 한밤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일단 해보겠다. 그 이제 밤새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 이제 촬영장을 갔는데, 정작 촬영장에 가서 이제 밤새 연습한 후유증이 근육통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그 자세를 못하고 굉장히 노멀한 자세로 갔던 웃지 못할 사연이 아, 그러셨군요. 재밌죠. 어쨌든 운동을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이게 좀그 출연 제의가 들어오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광고 쪽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연기자 쪽으로 지금 이제 계속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저하고도 이제 만난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 요즘에 최근에도 어떤 또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는 연기 관심을 가지면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만들어 놓은, 지원하는 거죠. 그 B2S라는 극단이 있어요. 그 극단에 이제 작년에 객원 단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모임이나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거기 이제 연출님께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극을 연습해서 이제 연말쯤에 올릴 계획이시라고. 그래서 그 연습을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이 정도면은 뭐 전업 배우로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그 모신 이유는 뭐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제 나이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21살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망설여진다. 25살인 분도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시작이 망설여진다. 뭐 30대 초반도 그렇고 뭐 30대 후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들 망설이십니다. 왜 그렇게 망설이신지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50대 초반에 이렇게 광고 모델과 연기자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하고 계신데, 이렇게 나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을 위해서 좀한 말씀 한번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다르니까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일단 저지르고 거기 결과에 순응하는 편이거든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거기에서 제가 실패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실행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계속 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습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좀 드리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50대가 되면 다시 연기를 시작하겠다. 근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50대가 조금 있으면 50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연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선생님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데 왜 연기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제가 직접 연기를 한다는 건좀 다른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저도 들으면서 자극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0대 배우들이 제일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많고 40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배우의 숫자들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20대에서 연기를 많이 시작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만큼 이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40대, 50대 올라갈수록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50대, 60대가 되면 될수록, 캐스팅이 될수 있는, 뭐, 확률이라 그럴까요? 기회가 더 훨씬 더 많다고 저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지금 50대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직접 체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0대나 30대 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기회는. 왜냐하면 인원수 자체가 20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지고, 예, 그리고 너무 그런 걸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각자의 이미지를 쓰잖아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60대면 60대다운 모습의 그 모델을 원하고 배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50대면 50대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배우 숫자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20대보다는 훨씬 경쟁률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조금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2년밖에 활동을 안 했고 3년째 접어드는데요. 그 사이에도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 쪽이나 배우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서 경쟁률이 조금 더 처음보다는 좀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부러 흰머리도 이제 조금 네. 염색 안 하시고 일부러 네. 흰머리를 고수하시는 건 조금 젊은 나이부터 거의 60대까지 커버하시려고 그쵸. 그런 전략적인.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용기를 좀 얻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오셨고 그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